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싱싱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정훈광과 리위는 그 웨웨이라는 놈을 이 난도질을 해놨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놈이 부하 놈들이 나타나서 미처 웨웨이 뭐가지는 못 땄다고 하는데, 그 뒤에 웨웨이 이놈이 사지 멀쩡하게 괜찮다는 얘기를 듣자 이 정훈광과 리위는 다시 그 웨웨이라는 놈을 찾아가서 부도 즉 이 끝장을 내주려 했었는데, 네, 이제 쉽지만 않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놈은 항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상 수십 명이 보디가드들이 붙어 있었으니 말입니다. 한 번을 당하지 이 똑같은 방법에 두 번 당하겠습니까? 그러면 그 웨웨이 측은 가만히 있었을까요? 양서자야, 내 딱 3일이란 시간 주겠다. 만약에 3일 안에 이 두 놈을 못 잡으면 너저러 옷 벗고 꺼져라 이놈아. 하여 이 경찰들이 시간은 너무나도 긴박했었고 지금 한창 수배령을 막 뿌리고 있던 도중에 그들 요한 제보를 받았다고 합니다. 여보세요, 경찰서죠? 저 어젯밤에 이 동북 지역에 사투리를 쓰는 나그네 두 명을 태웠었는데, 이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오늘 아침에 이 수배령을 봤는데 이 두 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. 그러자 여러분, 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는 게 바로 이러한 때가 아닐까요? 경찰들은 다짜고짜 출동하여서 이 택시기사를 따라 나섰는데, 이 주택단지는 너무나도 나갔었는데 다들 그냥 거기서 이 모양이 똑같이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한밤중에 와본 거라 이 날이 밝아서 와본 거랑은 완전 달랐다고 하는데, 그럼 어떡하냐고요? 자, 저겁니다. 저 집입니다요. 저 붉은색 오토바이 어제 새벽에도 저렇게 서 있었다고요. 그나마 밖에 세워뒀었던 붉은색 오토바이가 인상에 남아서 이 겨우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, 오케이. 그러자 경찰서장이 나서서 직접 지휘를 하는데, 제1대대는 나랑 함께 올라가고 2대대와 3대대는 이 각 출입구와 창문들을 포위해라. 저 안에서 새 한 마리라도 날아가면 우린 다 끝장이란 걸 잊지 말고 말이다. 다들 알았나? 이 1층은 이미 포위되었으니 놔두고 이 2층과 3층을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봤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다들 늘러하신 할아버지랑 할머니밖에 없었고, 그러자 네, 이 목표는 4층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그 4층에는 두 집이 마주향해 있었는데 뭘 더 이상 선택할 필요도 없이 왼쪽 집이었다고 하는데, 그럼 왜냐고요? 왼쪽 집은 이 문 밖에다 구두를 막 벗어버렸는데, 이는 딱 봐도 이것들이 어젯밤 술 취해 들어가면서 이 막 벗어버린 거였으니 말입니다. 이어 경찰서장이 손짓을 하자 한 경찰이 자그마한 공구로 찰칵찰칵 하더니 이 문을 열어버리는 거였다는데, 이어 경찰들 10명이 이 권총을 축혀들고 요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가는데, 네, 이 리윈과 정훈광은 술 냄새를 콱콱 풍겨대면서 뻗어서 자고 있었다고 하는데, 이어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? 다짜고짜 달려들어 그 잠에 꼬라진 이 두 놈을 이 잡았다고 하는데, 네, 이어 경찰들이 신문에 들어갔었지만 이 둘을 무조건 다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어떠한 고문을 가해도 이 두 놈한테는 먹히지를 않았었고 더더욱 입을 굳게 굳게 다무는 거였다는데, 그렇게 경찰들도 어쩔 수가 없어서 그냥 가둬두고 신문을 진행하고 있는데, 그 리정광이 깼다고 합니다. 그는 이미 4일 동안이나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겨우 깼다고 하는데, 이어 깨나자마자 이 간호사를 보고 한 첫마디가 네, 내 의형제도 어디소? 였다는데, 그러자 간호사는 저도 몰라요. 그분들이 한동안은 못 올 테니까 저에게 2천 위엔을 따로 쥐어주면서 잘 보살펴달라고 하던데, 네, 그러자 리정광은 이 대뜸 눈치를 챘다고 하는데, 야, 여기 전화기 어디있어? 리정광은 링겔를 뽑고는 이 공용 전화기에 가서 나이트에다 전화를 했었다고 하는데, 리정광이 봐주던 가게 매니저는 그와 매우 친했었기에 일이 다 조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. 광거, 지금 정훈광과 리윈이 잡힌 지 4시간이 지났습니다. 아마도 한참 신문을 받고 있을 텐데 이 빼내려면 지금이 황금기랍니다. 그래, 그럼 리정광이 이 찾아갈 사람은 누구겠습니까? 네, 그 시절에는 쩌우칭밖에 더 있겠냐고요.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쩌우칭한테 했었다고 하는데, 예, 친구, 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. 하지만 저쪽에서는 뭐? 친구? 너희놈 겉대가리가 이제 점점 없더라. 에? 감히 그 공산당 이세 외부에를 베어? 너 조금만 더 잘하면 나 쩌우칭도 베겠다. 네, 이 쩌우칭이라는 놈은 리정광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야말로 한마디 호랑이지만 그 자신이 신변의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약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러는 건데, 친구, 내는 금방 깨났게 이 아무것도 모릅니다. 어떻게 이 저희 아우들을. 하지만 저쪽에서 개소리 제치지 말라 이놈아. 네가 뭔데? 에?
하얼빈 제일 폭군. 하참 지랄하고 자빠졌네. 이거 베이징에서는 돈이 없으면 이 사람 죽여도 못 간다 이놈. 알아들었니? 감히 구천장의 아들을 난도질을 해버려? 그 천훈관과 리위는 무조건 사형이다 이놈아. 그리고 니놈도 살겠으면 이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다른 도시로 뛰어야 될 게다. 만약 이 쩌우칭이라는 놈이 돈을 내서 사람을 찾으면 그 천훈관과 리위는 살려줄 수도 있었겠는데, 하지만 이 쩌우칭이라는 놈은 이렇듯 인정머리가 없는 놈이었다고 하는데, 사실 이때 쩌우칭이 말대로 이 리정광도 계속할 베이징에 남아있으면 위험했겠는데, 만약 이때 다른 깡패 두목이었더라면 에라야 모르겠다 내부터 살고 보자 하고 냅다 도망을 쳤겠지만 이 리정광은 달랐다고 합니다. 사실 이때 리정광이 베이징에서 알고 있는 요 돈이 좀 있는 놈은 쩌우칭을 빼고 또 판거라는 놈도 있었다는데, 이 판거는 쩌우칭과 가까운 친구라서 리정광을 알게 되었었는데 항상 그 리정광을 수하에 두고 싶어 했었다고 합니다. 판거, 저 지금 너무 급합니다. 내 아우 천훈관과 리윈이 지금 경찰에 잡혀있습니다. 그러니 형님 이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좀 써주세요. 그러다 저쪽에서는 에? 아우들이 경찰에 잡혔다고? 아니 그러면 너희네 사자의 쩌우칭은 지금 뭐하고 있는 건데? 그러자 리정광은 한숨을 풀 내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,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친거 우리를 버렸습니다. 판거, 만약 내 아우들을 풀어주면 저희 리정광 목숨을 바쳐 판거의 좌우를 지켜드리겠습니다. 네, 이 판거라는 놈은 오랫동안 리정광을 눈독 들였었는데 그럼 그냥 랭크 받으면 안 되냐고요? 이놈도 또 생각이 많아졌다고 하는데, 아니 없겠으면 리정광이 잘 나갈 때 얻어야 멘즈가 서지. 이미 그 쩌우칭이란 놈이 버린 놈들을 받아주면 그 자신이 멘즈가 뭐가 되겠냐고요. 이렇게 베이징의 건달 놈들은 다들 야가 빠진 째내비 같은 놈들이었다고 하는데, 판거가 얘기하는데, 정광아 나도 너를 돕고 싶지만 내 힘이 딸리는구나. 이 사건을 덮으려면 웬웨이 앱이 차오양 구역의 구청장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텐데 이 내 멘즈가 어디 그렇게 크겠니. 이르자 너 내가 알려준 한 인물을 찾아가라. 이 인물이라면 무조건 사건을 덮을 수 있겠는데 말이다. 근데 그분이 너를 돕겠는지 말겠는지는 너한테 달렸다. 그러자 리정광이 급급히 묻는데, 누구대요 하고요. 이분이 이름은 른자중인데 이 강호에서는 짜다이라고 부르고 있지. 그 선전시 흑사회에서는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거 베이징에서도 멘즈가 빵빵하다. 내 너한테 그분이 전화번호를 알려줄 건데 내가 알려줬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라. 알았니?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다. 네 여러분, 운명이란 건 이렇게 이미 정해진 걸까요? 아니면 그 리정광이 만들어낸 걸까요? 이렇게 웬웨이라는 놈이 난리를 치고 이 천훈광과 리윈이 난도질을 한 원인으로 하여서 리정광은 자달와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. 이건 뭘 더 꾸물댈 게 있겠습니까? 이 알려준 번호대로 다짜고짜 전화를 거니 마침 그날 자달은 사무실에 있었다고 하는데, 안녕하십니까? 혹시 자달 딸 그거 되십니까? 저는 리정광이라고 부릅니다. 네, 리정광은 이미 아는 인맥들 두 명한테 거절을 당해서 이 자신감도 싹 다 사라졌다고 하는데, 하지만 저쪽에서는 오! 혹시 그 하얼빈 제1 폭군 아니십니까? 아이고 저 광거의 영웅담을 많이 들었습니다. 근데 이 어떻게 되어서 저한테 전화를 다 주신 거죠? 보셨나요? 사람이 됨됨이가 된 사람들은 이 말투부터가 다른데, 저 혹시 저 딸 거를 한 만나뵐 수 있을까요? 자자 염치가 없지만 이 너무나도 급해서 부탁 하나를 드리려고요. 리정광은 자다의 얼굴도 모르는데 이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며 도와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다면 이 예의가 아니죠. 아 그래요? 그럽시다 그럼. 이제 점심때도 다 되었는데 우리 식사라도 하며 얘기합시다. 만약 이때 보통 사람이었더라면 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부탁을 드리겠다고 찾아온다고? 네 그럼 그 누가 선뜻이 만나주겠습니까? 이러니 자다이를 의리 근영님이라고 부르는 건데, 자다이는 운전기사 한 명만 데리고 레스토랑으로 찾아갔었는데 엉덩이를 붙이자마자 리정광이 들어오는데, 하지만 뭐야? 이 리정광이 머리에는 붕대를 커다랗게 돌돌돌돌 싸매고 얼굴 곳곳이 푸르팅팅하게 멍들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자다이가 입이 그냥 떡하니 벌어졌다고 하는데, 아니 그 천하의 리정광이 이토록 당하다니요. 대체 그 어떠한 막강한 힘이 이런 거냐고요. 이어 앉아서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듣고 난 다음에 오 그
그렇지. 광거가 조우칭이 가게를 살리기 위해 이 고의로 그 웨웨이란 놈한테 맞아준 거군요. 하지만 다 자다가 수상을 탕 하고 내리까는데. 아니 근데 그 쪼우칭 그놈 그거 인간입니까? 에? 자신이 사람이 마이크에 머리가 이토록 얻어 터지도록 맞고 있는데 안 말렸어요? 그놈 그거 이 자다가 뭐라고 욕지거리를 내 배틀을 하는데 이 리정광이 손을 허이허이 젓는 거였다는데. 나이거 쪼우칭이 비록 우리 버리긴 하였지만 그래도 우리 은인입니다. 제 앞에서 친구의 욕을 하는 거 저 못 듣겠습니다. 뭐라고요? 이 자다이가 화들짝 놀랐다는데. 아니 자신을 버린 쪼우칭을 한 소리 한다고 지금 이 유일한 희망이 자다이와 얼굴을 붙인다고? 여러분 또 이러한 의리 싸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? 그래서 하하하하 자다이가 통쾌하게 웃는 거였다는데. 가끔씩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됨됨이를 알 수 있잖아요. 자다이는 요 말 한마디로 리정광을 이 마음속 깊이 깊이 넣었다고 합니다.